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12살 아들 이현입니다. 토요일 오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 라면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파송송 달걀탕 정말 그것만 했습니다. 신라면이에요. 중국을 건너온 어이없는 신라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중국에 있는 언니한테 갔다가 신라면을 사왔다고 세상에. 자, 그리고 김밥 말았어요. 집에 있는 걸로요. 제가 참난젓하고 멸치 넣고요. 김밥 말았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아들. 커. 여기 커져? 엄마가? 라면. 계란도. 계란도. 오. 와, 언니. 계란은 숟가락으로 커. 국물도 좀 있어야 돼. 국물도 좀 넣고. 좀 맛있나 보자, 국물. 제가 조금 싱겁게 끓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싱거워. 굉장히 싱거워. 자, 그러면 창란젓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 있는 거 가지고요. 이것저것 많은 거 좋아해요. 맛있어. 국물은 그냥 떠먹어. 네 앞에 있으니까. 여기 달걀. 이거? 이거 또 먹어? 그냥 떠먹어. 그럼 되지. 아이고, 이걸 파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토요일 오후라 다들 귀찮으시면 이렇게 한끼 드시라고. 완벽한 정식이다. 이야. 완벽하다. 신나면 거의 뭐몇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는 건 고추 하나도 안 넣고, 엄마 쪽에 있는 거는 고추를 좀 넣었으니까 요만큼을 네가 먹으면 돼. 먹어봐. 어때? 맛있죠? 막말라도요 맛있어요, 김밥이. 맞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산그 티도 보여드려야지. 원피스 해군 티요. 티를 보여드려야 정의가 나오는데. 내가 청양젓을 볶음밥은 좋아하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먹어봐. 엄청 먹어. 네, 청양젓. 네. 어때? 그거는 치즈 멸치. 라면은 김치인데 김치 좀 더? 밥은 별로 안 싱겁네. 우리 라면이요, 아들이 끓였어요. 자랑해야지, 오늘. 아들이요, 라면도 끓일 줄 알고요. 밥도 할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살수 있겠다. 할수 있지, 물론. 많이 커진다. 이제는 뭐 간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끓여 먹으니까 걱정도 좀덜 되고요. 먹을만해? 가끔 말아줄까? 그럼 이렇게? 멸치를 하도 안 먹어서 왜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멸치를 먹여야 되는데. 너무 팔을 안 먹을 테니, 엄마가.
달걀 과자도 먹었어? 응? 응. 이거 엄마 먹어도 돼, 그러면? 세개넣을 걸 잘못했나봐. 이거 세개넣자 그랬잖아. 너 두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너 먹어라. 출전은 라면 줄은 아마 신라면이 최고일걸? 응? 신라면 양이 아무래도 제일 많지 않나? 할 것 같아. 엄마가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신라면만 봤어. 다른 라면은 못 보고. 그래? 잠깐만. 계란 붙었는데 면이? 먹어. 붙었어. 먹어? 잠깐만. 아, 계란 터져버렸다. 아. 괜찮아. 혼자 먹으면 되지. 응. 이제 제가 하도 라면에다 뭐 이것저것 넣으니까 라면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누가 전에 올려주셔가지고요. 어떤 분이 좋아 아들? 라면 본연의 맛? 아, 달걀 이렇게 먹고 싶으면 아까 하나 더 넣었어야지. 오늘 좀 소박합니다. 도마에다 그냥 때려. 응? 도마였어? 나 그런 줄 알았어. 나 마우스를 할 때 있어. 미치게 봤는데. 마우스패드? 응. 선물 주셨지. 라면을 아들이 좋아해서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아니면 엄마 더 먹어? 그래 못 먹지. 들어와라. 넌 나의 타겟이다. 좋았어. 김밥 얼마나 먹었어? 한 다섯 개 좀 넘은 것 같은데? 알았어, 얼마나 더 먹을 거야? 한 두 개? 한 두 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먹어. 큰 물에 먹어. 요거랑. 요거. 그럼 나머지. 잠깐만, 고추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뭐야, 멸치 들었으면 고추 안 넣었어. 오케이. 치즈 이렇게 세 개 먹어. 이거 먹게 하면 먹어.
이야, 김밥 먹었네. 후다다. 그러게요. 라면에 김밥. 이 정도면 돼? 아니면 내버려둬. 나머지는 먹을 거야. 이 정도? 몰라, 별로 안 돼. 응? 어차피 이거랑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배부를 것 같아? 간지를 끓여주니까 맛있는데? 아니 똑같은 라면인데도 아들 끓이니까 좀 맛이 왜? 아니 뭐라 그러지? 내가 끓인 거하고는 좀 달라 확실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맛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맛이 달라요 희한하게. 진짜 라면을 똑같이 끓여도 맛이 다 달라. 셰프가 끓이면? 아, 진짜 다르더라고. 신기하게 진짜 잘 끓이는 사람들은 진짜 더 맛있게 끓여. 신기해. 그래? 계란 때문에 아니야? 아니 이러면 진짜 비결 예쁘게 라면 위에다가 후춧가루 이런 거 전부 다 뿌린 다음에. 아니 비주얼도 맞아. 비주얼인데 진짜 손맛이라는 게 있어. 그래? 모르겠는데 그냥. 맛없는 건 좀 봐봐. 보면 안 돼. 보지 마, 보지 마. 얼마큼 먹을 거야? 응? 얼마큼? 아니면. 앞에 주는 것만 먹을게. 아, 그것만 먹어? 자, 그럼 잘 불러, 이제? 응. 알았어. 양이 좀 줄으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응? 양이 좀 줄으신 것 같아요, 웬일이요? 살 빼도록만 먹어. 오, 안 빼지 마. 지금 키 커야지. 누가 살 빼래? 엄마가. 여기 달걀 이거 나무가 있다, 여기. 자, 자기야, 싫어? 달자? 괜찮아. 안 먹어? 알았어. 먹어 먹을게. 이런 거 먹어야 돼, 엄마가. 배불리 먹었어? 응. 다행이네. 다 먹었어? 응. 물 안 먹어도 되고? 물 마셔야지. 인사드릴까? 그러면 이거 찌꺼기라 조금 보여드리기가
그냥 오후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예, 휴일이라 먹었고요.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음식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거기 들어야지. 뿅! 뿅.